안녕하세요. 이제는 11월 중순으로 접어들어서 예년 같으면은 지난해 저희 같은 경우는 11월 17일에 첫눈이 왔거든요. 근데 지금 상황으로는 첫눈이 오지 않을 것 같아요. 오늘 같은 경우에 저희는 낮 기온이 22도까지 올라갔습니다. 그래서 첫서리는 한 두어 번 내렸지만은 그 이후로 날씨가 낮 기온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이렇게 물을 저장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여러분들한테 오늘 지금 보여드릴 것은 뭐냐면은 제가 9월 21일 날 3차 파종까지 해가지고 올라온 그런 물을 이식을 하게 되면 가락무, 그러니까 밑에가 이렇게 무가 갈라지는 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무는 이식을 안 한다고 이렇게 보통 이론적으로, 상식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.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3차 해가지고도 많은 것들이 중간에 녹아버리고 이렇게 해서 그냥 비 오는 날, 비를 맞으면서 이식을 했어요.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저녁에는 혹간에 된 서리가 와버릴까봐 이렇게 엘그로우 부직포를 덮어줬어요. 여러분 한번 보세요. 얼마나 잘 자랐는가. 이렇게 지금 잘 자라줬어요. 잘 자라났는데, 이 앞에 이 애들은 지금 제가 이식을 한 것들이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식한 게, 지금 현재, 혹시 가락무가 돼 있나, 안돼 있나, 몇 개를 내가 뽑아보겠습니다. 어머나. 마, 저렇게 잘 자랐네요. 가락무가 안 됐어요. 또 볼까요? 전부 이쪽은 지금 이식을 한 거. 가락무 안 됐네요. 그래서 제가 지금 결론을 내리자면, 무도 이렇게, 옮겨 심기를 해도 된다는 것이 지금 나왔고요. 가락무가 된다는 것은 아마 여기서 자라나는데 아마 돌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, 자극을 주게 되면 가락무가 되는 것 같아요. 하나 더 뽑아 볼게요. 하나도 안 됐네요. 여보세요? 안 됐어요. 가랑부가 또이 앞에 것도 뽑아 볼게요. 자, 보세요. 가랑무가 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. 여보세요. 이렇게 잘 자라줬고요. 다행입니다. 저희 올해 무 김장에는 몇개 되지 않지만은 충분히 무 김장이 될것 같습니다.